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그러면 달콤한 사랑 이야기. 아 좋네. 내가 제일 좋아하자. 아 너무 좋다 오늘. 아, 네. 너 쓱 여성분들 이렇게 좋아한다. 어, 오늘 너무 좋다. 너 끼나 있어 얘 가만 보면. 아 빨리 만나러 가요. 지금 출발합니다. 사랑은 러브, 인생은 라이프. 자 유일한 힐링 코너입니다. 한번 한번 만나보지요. 북에서 와서 남한 여자를 도대체 몇 명을 만났는지 모릅니다. 정말 얘만 생각하면 화가 나요. 박유성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어딜 가나 빨갱이 딱지 달고 다니는 어 빨딱남 박유성입니다. 뭐야? 야, 씨. 그 앞에 그 단어 쓰면 노딱부터 안 돼. 아 그래요? 어. 아 그렇습니까? 그 여성들한테 인기가 진짜 많아. 네. 얘가. 아 여자친구 잘 사귀더라고요. 어 진짜 자주 사귀고. 뭐가 매력인 거야? 어, 자주 바뀌고. 제가 그래. 얼마 전에 정말 그 매불쇼한테 감사한 얘기를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얼마 전에 전셋집을 계약을 했는데 네. 매불쇼를 좀 팔았어요. 어떻게요? 아니 그 제가 이제 버팀목 전세라고 이제 청년들한테 주는 전세인데 잘 안 해주거든요 이게. 네. 근데 이제 부동산 여기저기 다니는데 부동산 아저씨가 들어갔더니 매불쇼 이렇게 와 보고 계셨어. 그래서 아 여기는 좀 될 것 같다. 쓱 들어가서 아저씨 매불쇼 보시네요. 아 저기 애청자라고 얼마 전에 구독했다고. 그럼 혹시 사랑은 너보 아니냐고 했더니. 뭐 그런 게 있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가서 1월 18일 날에 제가 나온 거 찾아가지고 아저씨 이거 제가 나온다고. 아 생활력 강하네. 이랬더니 아저씨가 자기 찾아준다고. 며칠 후에 전화가 왔어요. 찾았다고. 아, 네, 뭐 계약하러 오라고 해서 갔어요. 잘 됐다. 근데 아니 북에서 왔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몰랐던 거죠 그 전까지는. 근데 살긴 살 거죠. 제가 이렇게 계약까지 다 해줬는데 그럼 약간 의심을 하시더라고요. 아, 다시 갈까봐? 아, 자기가 좀 찾아봤는데 힘들고 어려우면 다들 올라가는 사례가 있다고. 그래서 아저씨 아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매불쇼까지 나온 사람이니까 걱정 못 들어내라고 해서. 아 근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네. 에이. 탈북자에 대한 그런 아, 편견 인식. 시선이 아. 좀 있네. 하지만 아저씨가 이제 계약을 해줘 제가 전세. 아유. 대한민국에서 전세집을 구했습니다. 아, 해주셔서 잘 감사합니다. 네. 그 집이 어쩌다 그렇게 들락날락한다는 거야? 방이 세 개예요. 네. 방이 세 개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여성분들이 또 이 친구 좋아하는 게 좀 못마땅하죠. 아주 정말 그 좀 뺀질해 갖고 말이죠. 진중간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최욱은 이 세상 끼가 아니다. 최욱 이 새끼야 김기혁입니다. 아, 어머 이 세상 끼가 아니다는 뭐야? 최욱은 이 세상 끼, 이 지구의 끼를 넘어섰다. 너무 좀 부자연스러워. 야, 굳이 욕 한번 하려고. 야, 좀 명분이 약하지 않아? 억지로 껴맞췄네. 아니, 이런 말 하잖아요. 와, 이거 이 세상 재능이 아닌데. 세상 재능이야. 저 세상 재능. 그렇죠. 저 재능이야. 이렇게 하던가. 그럼 저 새끼야로 할게요. 아, 근데 야, 명분이 약한 욕인데. 저도 매불쇼 덕을 참 많이 보고 있는 게. 확실해. 만들어내지 마. 저도 최근에 이제 국방 TV에 이제 MC를 맡아서 프로그램 하나를 그래? 진행하게 됐어요. 야, 잘 네. 나가네 너. 아 근데 거기서 또 그 메인 PD님께서 매불쇼 너무 잘 보고 있다고. 오, 잘 네. 나가네. 매불쇼를 통해서 이렇게 또 연결이 프로그램 그래? 연결이 국방 되고. TV 아니, 국방 TV PD? 아 국방 TV PD 형아, 나 얘보다 5천 원 덜 받을게. 나. 그럼 공짜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아 5천 원. 네, 5천 원 받고 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뭐 다 이건 그냥 엑스트라죠. 이분이 이 코너의 주인공이고요. 우리 시대의 영웅이고요. 유다연 선생님을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오늘 더 이쁜 것 같은데. 아, 오늘 진짜 예쁘시네. 진짜? 네, 오늘이 역대 1등인 것 같아요. 진짜요? 아, 진짜. 밖에서 들어오는데 진짜 예뻐요. 아, 진짜 오늘이다. 정말? 아, 오늘이야. 뭘 오늘이요? 아, 진짜 오늘이. 나는 그리고 특히 목에 저런 거, 그 초크 같은 거 있죠. 네. 나 저거 좋더라. 뭐야, 그거. 아, 오늘이다. 맞지? 솔직히 너도 인정이지? 오늘이야. 아, 오늘이야. 아, 대단합니다. 저도 매불쇼 덕을 많이 봐서 그 DM을 더 많이 받고 있어요. 각종 DM을. 각종 나라들의 그 고추를 많이 많이 받고 있어요. 진짜 너무 이상형이다. 나 고추 이만한데.
나는 자기 어떻게 사진을? 안 되냐. 어, 자기 사진도 보내고 아, 아니면 자기 거 못 보내면 흑인 거 대조해가지고 나 이만하다. 아, 잠깐만 있어봐. 야 너네들 때문에 이게 무슨 망신이야 인마 자식들아. 그런 거를 어디서 그거 그런 거 그 범죄입니다 여러분. 아 영어로 해주셨을 것 같아요. 해외에서 받으신다면서요? 아니 우리나라 애들이에요. 해외도 보내는데 네. 매블쇼 보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어, 보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네. 추방된 애들이 있어요. 그 외국에서 아. 그러고 있는 거야 이 자식들이. 아유 진짜. 그래 그 기분 안 좋죠? 네? 안 좋지. 그냥 비, 이제는 뭐 비교하죠 이렇게. 얘는 좀 아 유대야 그렇게 하면 더 보내. 더 보내요? 그러니까 더 나온다 그래야지. 어 근절을 해야지. 네. 진짜? 어. 더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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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히려 이렇게 해야 안 보내요. 맞아, 그래. 맞아. 오히려 막 아, 싫어하는 어, 거를 더 맞아, 좋아한다니까요. 맞아. 응. 아니야, 이렇게 하면 더 보내. 아니라니까요, 진짜. 아니, 오늘... 이 새끼들이 다 보낼 것 같은데. 고추 파티다. 아, 여기가 뭐 청양이냐고. 근데 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람이 있었어요? 진짜. 아이고. 진짜 진짜 흑인 같이 흑인 아닌데 동양인데 정말 흑인 사이즈 진짜 어 이렇게 진짜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아 그러면 아, 팔도 검은색이어가지고 네. 그런 걸 보면은 그냥 넘겨 아니면 뭐 사진첩에 저장을 해요. 친구들이랑 공유를 하죠. 야 얘 항상 이상이야. 야 뒤에 왔는데 아, 아니라니까. 대박이 미친 놈이지. 안 돼, 안 돼. 와 얘 약 먹었다 약 안 돼. 빨았다. 아 이러면 더 보내 안 돼. 안 돼. 아니 진짜 안 돼. 아니 안 돼 안 돼. 여자들이 더 안 돼. 댓글로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박지혜 선생님도 함께합니다. 박수로 맞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네, 저 또 소개 준비했는데. 아, 끊으세요. 네, 34, 24, 36의 박지혜입니다. 이게요, 저희가 34도의 따뜻한 가슴으로, 24도의 냉철한 분석력으로, 그리고 언제나 뜨거운 36도 열정으로 여러분의 사연을 들어드릴게요. 아, 34도면 저체온증 아닌가요? 아, 아니에요. 네. 따뜻한 가슴. 근데 이게 매블쇼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은 게, 다들 너무 이렇게 저급한 자기소개를 준비해서. 아, 전세 얘기하는데 어떻게 저급해요? 저급하죠. 아, 왜 그래요? 최초에 나보다 다 사이즈를 좋아하고 그렇죠. 아, 난 무슨 뭐 KTV 면접 보는 줄 알았어. 근데 이거 저 면접 볼 때 쓰던 거예요. 그치? 내가 정확하잖아. 이게 KTV 아나운서 면접용이야. 네, 마지막에 어, 시청자와 소통하는 아나운서가 되겠습니다. 내가 정확하잖아. 아, 정확해. 아, 제가 좀 질 좀 올려주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뭔 질이라고 재미 하나 없는데 뭐. 어, 따뜻하잖아요. 네. 뭐가 따뜻하다는 거야? 34도가 뭐가 따뜻해? 아, 그러면 나중에는 34사이즈의 따뜻한 가슴으로 해야겠다. 네. 어, 그거 어. 멘트를 치면 어. 그거 좋죠. 먼저 갈 거 아니야. 네. 오늘 옷도 그렇게 입고 오셨는데. 네. 알겠습니다. 지금 눈을 시선을 고정하셨네. 자 그러면 오늘 지금 그냥 끝인사할 시간이다. 어? 아, 네? 야, 야, 지금 너무 흘렀어. 고생했습니다. 네. 야, 어떤 사연으로 갈까요? 예, 몸풀기 2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몸풀기 2번 사연은 30대 초반 여성의 사연입니다. 유다연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저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최근에 1년 반 정도 만났다가 헤어진 남친이 있는데요. 마지막엔 제가 매달리다시피 했는데 전 남친은 참 매정하더라고요. 자존심도 엄청 상하고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그의 냉정한 태도에 전 남친을 하루라도 빨리 잊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잠들기 전까지 심지어 꿈에서도 전 남친이 등장합니다. 친구한테 고민을 이야기했더니 그냥 우기가 죽었다고 생각해. 그러면 깔끔하지 않아?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생각하는 건 좀 너무하는 것 같고요. 전 남친을 잊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네. 사람은 사람으로 잊어야죠. 아, 야, 노래 가사 같네요. 아, 네. 이분이, 아, 이분이 내용으로 들어가면 더 저질이야. 노래가 아니지. 우리가 다 알고 예상하고 있는 얘기잖아요. 아니야, 아니야. 자,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실제? 사람을 사람으로 잊은. 근데 저는 이별하고 아픈 적이 없어요. 아, 그래서 아, 본인이 되게... 다 찾구나. 아 제가 다 찾다기보다는 진짜로 사랑한 적이 없네. 사람을 사람으로 잊어라. 근데 아~ 다른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이 이 가슴 따뜻한 가슴 따뜻한 가슴을 채워주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럼 네. 살면서 네. 정말 애절하게 사랑하고 애절하게 보고 싶고 그립고 이런 남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까? 저 아직 그 진정한 사랑 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아, 그래. 몸만 그래서... 사랑한 거예요? 몸만? 예? 아니 사랑을 했죠. 근데 점점 만나다 보면은 이게 좀 식나 봐요 저는. 그래서 헤어질 때 단 한 번도 아프지가 않았어요. 아, 그랬어요? 네, 헤어지고 나서 다음 날부터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아 그러면은 네. 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거 아닐까요? 어 맞아요. 그죠? 네네 헤어지기까지를 그러니까. 한 번씩 조금씩 조금씩 지워가는 느낌. 아. 근데 티를 안 내. 아 그러니까 헤어질 때는 뭐 미련이 없겠죠. 차인 적도 없고요. 아 그럼요. 둘이 뭐 소개팅 나왔어요? 왜 자꾸 그런 둘이 이렇게 소개팅 나왔어요? 아니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너네. 아니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사람은 사랑으로 잊으면은 정말 현타가 옵니다. 오 왜요? 왜냐하면, 반대로 그런 경우 있죠. 네, 네. 정말 안 해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이분한테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어, 그건 그러니까 헤어졌을 돼. 때 다른 사람이랑 만나서 이 사람 잊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막 만나다 보면은 1년 반 동안 만났던 남자친구에 대한 생각 이런 게 더 많이 더 많이 와서 현타가 와가지고 그 남자친구를 더 그리워해? 더 그리워하고 더 잊기가 힘들어져요. 그럼 어떻게 잊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 남자한테 매달리는 게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야. 그래서 아, 결론이 왜 그래요? 왜냐면 헤어질 때는 자기가 너무 좋아하던 사람은 좋은 기억만 떠오르고 헤어지고 싶은 사람은 나쁜 기억만 떠오르고 아 맞아. 야 확실히 잘하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쓰레기 같은 기억을 안고 있으면 있는 게 조금 편해질 수도 있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정말 매달려야 됩니다. 끝까지. 아 끝까지 가야 되나요? 본인이 끝까지. 지칠 때까지. 끝까지. 왜냐면은 그래야 이제 매달리는 사람도 후회가 없고 그리고 너무 미저리처럼 이렇게 달라붙잖아요. 그러면 이 전남친의 어떤 그 마지막까지 인성도 볼 수가 있어요. 맞아요. 정말. 아, 바닥을 볼 수 있어. 정말 매정하게 나를 내치는 나를 사람으로 벌레 보듯이 보고. 그랬던 적 있어요. 뭐. 전 있죠. 저는 어떤 아니, 것까지 봤어요? 전 제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한테 강아지를 그 사귈 때 선물을 해줬었거든요. 지금 키우고 있는 강아지가. 아 남자친구가. 남자친구가 그래서 헤어지고 그 강아지를 이제 끌고. 아 강아지를 앞세워서. 새끼 강아지인데. 네가 준 새끼가 여기 있다. 네 새끼 여기 있다. 우리 새끼가 아직 집에 있는데. 강아지를 앞세워서. 버릴 셈이냐. 이걸 버릴 셈이냐. 그래서 그 강아지 잘 걷지도 못했는데 목줄처럼. 배로 가서 책에다 편지도 써서 그래서 안 오는데 한참을 이렇게 두는 시간을 비 맞으면서 오히려 더 불쌍해 보이려고. 야 그거 못 킬 것 같은데? 안 나오더라고요. 와. 그래서 경비실에 이제 책만 강아지는 안 맡고 강아지는 제가 키우고. 그거는 다른 여자랑 있었던 거예요. 아 집에? 집안에. 아니야 부모님이랑 같이 이렇게 해야 누나가 있기 편하다니까 우리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잖아. 아니 근데 그렇게까지 막 지금 울려고 하는데? 강아지를 울려고 눈물이 고여. 아니야 그렇게까지 호소했는데도 남자가 안 나왔다면 유다야는 진짜 쓰레기 짓을 뭔가 한 거야. 진짜 인간 이하의 짓을 뭘 하지 않고서는 그래 그렇게까지 안 나올 수가 없잖아. 안 나가는 건 진짜 쓰레기 짓을 하는 거야. 진짜. 아니 제가 그 사람한테 말 실수를 좀 많이 거봐. 했었어요. 거봐 왜 그런 얘기를 빼고 해. 제가 일을 한참 많이 할 때 이게 진짜 나쁜 년이었는데 일을 한참 많이 할 때 너무 힘드니까 그 사람한테 약간 감정을 많이 쏟아낸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전날에 이거 진짜 저도 후회하고 있는 말인데 그 전날에 만약에 관계를 하기로 했어. 약속을 했어. 관계를 약속을 했어. 이따 밤에 이따 밤에 하자. 이따 밤에 뜨밤이야. 그럼 하루 종일 기다린다. 그렇지. 투샷 100개 막 하고 막. 아니 그러니까 내가 오빠한테 오늘 뜨밤이야. 아니 그러니까 남자는 계속 기다린다고. 기다리지. 그 나는 기대했는데 남자가 그 마음이 약간 식고 있는 상태였나 봐. 있었어. 나는 다 세트 바리로 다 준비를 해놨어. 세트 바리. 위아래 다 세트로 준비를 했는데 안 하는 거야. 너무 열받잖아.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나서 제 그 성격이 많이 들었을 때 너무 화가 나니까 오빠한테 오빠 성기능 불구야? 막 이런 식으로 말을 남자... 심하게 했었던 거야. 이건 안 돼. 근데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 싶은데 그런 말들이 이제 좀 상처 주는 말들이 번복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아, 아 그럼 그 트라우마에서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네. 많이 트라우마 생겼잖아요. 트라우마 얘기하잖아요. 아니, 아니, 본인 얘기라서 아니, 그랬다며. 장난으로 하면 안 돼. 아, 이거는. 이거는 트라우마야. 그러면 다음에 관계할 때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아 맞아요. 예. 그렇죠. 이건 안 돼요. 맞아요. 그래서 아니, 그 뒤에도 하긴 많이 했어요. 어. 잘 하고 잘 지냈는데 잘 지냈는데 어, 이 사람이 정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지혜씨처럼 조금씩 어. 정리를 했나 봐. 난 근데 이 강아지만 보면 그 사람 생각이 났었거든. 최근이에요? 아니야 한 3, 4년 전. 와. 아무리 예뻐도 이게 아무리 예, 좀 막말하면은 예, 애정이 잘 생기더라고. 아. 그래서 그 뒤부터는 사랑하더라도. 이제 그거로 인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다음부터는 뭐 좀 많이 발전된 것 같아서 그 사람이 이 방송을 보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방송 나왔을 때 그 쉐브레 타는 남자친구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서 아. DM이 아니 뭐 연락이 왔었어요. 나 내 얘기 하지 말라고. 아, 또 해? 미안해. 아니 우리 지금 쉐브레 양반 헤어지기 잘했어. 인간도 아니오 이 여자는. 아 잘 헤어지셨네. 방송을 위해서 뭐든 탄다. 아, 잘 헤어졌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그 아무튼 그 남자를 남자로 있는 것은 네. 그 남자를 도구화한다라는 의견이 많이 올라옵니다. 아니 그거 아니에요. 도구로 네. 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욕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네.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 게 내가 어떤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미치겠어도 홍진경도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홍진경이 어떤 방송에 나와가지고 트롯 가수 홍진경 씨요? 아 홍진경 홍진영 홍진영 아니 홍진 모델 홍진영? 아 홍진경 모 홍진경이 아, 모델이에요. 홍진경이 네. 모델이야. 깜짝이야 나. 아 모델 홍진경. 네, 아, 모델 홍진경. 아, 유튜브에서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 게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이다. 어. 근데 이게 아까 전에 누구를 잊어야지 하면서 만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사람을 최대한 많이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또 다른 형태의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거지. 어. 누구를 잊으려고 만나는 게 아닌 거죠. 이거는 방향이 다른 거예요. 아니야 달라. 저는 이별이 너무 힘든 사람인데 네. 저는 그냥 다 만났어요 그냥. 어. 아, 여자를? 여자를. 어. 그러면 하나 딱 얻어 걸려. 너 그거 하려고 헤어지는 거 아니야? 아니야 하려고? 아니야 아니야 저도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힘들어? 막 여러 사람 다 만나보면 어. 한 명은 그래도 그 중에 어. 전 여자친구보다 좋은 사람이 나오더라. 나와. 너 요즘 힘들어하던데? 야 지금 얘는 지금 결혼했잖아. 아니 이혼이야 형 그럼. 이혼을 그거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아, 그 농담. 어, 네. 너 깜짝 놀랐어. 안 하면 안 돼. 네. 아니 뭐 이별인 거죠? 뭐 이혼이 대수인가요? 아니 안 하는데 사이 좋은데 잘 지내 애 잘 키우고 있어. 어, 야 네. 애들도 있고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혼은 흠이 아니다. 아니 흠이라는 게 아니라 난 잘 지내고 아직 있다고 나. 아직 안 하셨어요. 아직 안 하셨어요. 신한자의 발언은 매부시와 무관인 개인적인 자 그러면 사연 바로 사연 가겠습니다. 네, 네, 네. 어떤 거 하면 돼요? 사연 2번 가겠습니다. 사연 2번 30대 초반 남성의 사연입니다. 김기혁 씨. 네, 최근에 제 브랄 친구 한 명의 소개팅을 해달라고 해서 주변을 탐색하다가 얼마 전 새로 입사한 저희 팀 대리를 소개해줬어요. 그런데 유다연 대리가 자기는 낯을 많이 가린다고 첫 만남을 할 때는 같이 가줬으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셋이 저녁을 먹었는데요.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제 친구가 급발진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다윤 씨, 식사는 입에 맞으세요? 네, 너무 맛있어요. 아 근데 다윤 씨, 이거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선색 후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요? 너무 훅 들어오셔서 너무 놀랬는데. 야 박유성, 아, 너는 초면에 뭐 그런 질문을 하냐 진짜. 아니 요즘 뭐 솔직한 게 대세잖아. 우리도 어린 나이도 아니고 소개팅 자리에서 이런데 할 수 있지. 서로 마음에 들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저는 한 번도 그랬던 적은 없고. 야, 요걸 꼭 붙인다 뒤에. 아 그러면은 다현 씨랑 저랑 만약에 마음에 맞아가지고 네. 선색을 했는데 그 이후에 사귀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와. 그거 생각 안 해봤는데. 그래요? 그 선색 후에는 안 사귀면 양아치인가 내가? 야 박유성, 야 좀 그만 좀 해라. 아유 다현 씨, 아 그러니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밥이나 먹읍시다. 아유 뭐 어쩌고 한 얘긴데 왜 이렇게 정색이야. 그래. 친구의 급발진 때문에 분위기가 어색해졌지만 이대로 자리를 피할 수는 없어서 제가 재빨리 다른 주제를 던져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아, 근데 생각할수록 황당하고 열이 받는 게 아니 둘이 무슨 데이팅 앱에서 만난 것도 아니고 주선자도 있는 자리에서 이게 무슨 무례한 질문인가요?
제 불알 친구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을 한 걸까요? 네. 네. 아니 그 첫 만남에 섹스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나? 아 저는 조금 혹시 기술 있으면 알려줄래? 아 이런 거는 사실 나도 듣고 가고 싶다 형. 아니 근데 말로 꺼내는 게 아닙니다. 손으로요? 아 그럼요. 손으로? 아니 손으로? 왜? 손모양 어떻게 어떻게? 아니 그 말로 해서 하면은 이게 예의가 없고 무례하게 느껴질 수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화를 하고 술 한 잔하면서 서로의 호감도를 체크를 하고 자연스럽게 분위기로 흘러가는 거지. 선색은 괜찮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네. 어떻게 잡냐고. 맨날 분위기 잡아서 가라고 하는데 이거 방법을 그 모르겠어요. 분위기가 안 잡혀. 어떻게 네. 잡아? 술을 막 많이 먹어야 돼요? 아,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잘 잡아야죠. 그러니까. 아, 이 그걸...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또 이제 매너 있는 행동들을 좀 한다든가. 네. 네, 그런 취미 공유를 할 때 거기에 동조를 하면서 내가 좀 이제 아는 지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 비비든가. 네, 이런 식으로 호감을 사야지. 이거 말로 내뱉는 거는 좀 이게 너무 직설적인 게 네. 요즘에 이게 저도 찾아봤어요. 어떻게 소개팅 나가서 뭐 요즘 어떤 걸 하니까 MG에서 많이 하는 스타일. MG는 많이 해 이거?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만나서 젊은 친구들이 이런 걸 요즘에 되게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한대요. 아, 그래. 근데 이 사람은 지금 30대 초반이고 MG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 요즘에 MG들은 이렇게 만나가지고 첫날에 아, 섹스 얘기도 하는데 하고. 아 그럼 요즘에 그러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싹 이게 내가 아니라 아 그런 얘기 많이 하던데 요즘에 아, 이런 분위기가 있더라. 다현 씨는 혹시 어떻게 이런 거 좀 아, 어떻게 봤어요? 아니요 더 이상이요. 더 이상. 야 말로 하면 안 된다니까. 더 이상해. 야. 왠지 MG가 되고 싶어서 발악하고. 아 그래.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물어보는 게 차라리 낫긴 한데 어떻게 보면 아니 싫긴 싫은데요. 네. 어떻게 보면 좀 순수한 거 아닐까. 아 순수해 보여요? 대리가 몸매가 엄청 좋았던 거야. 그래서 실제로 생각이 나는데 그걸 입 밖으로 뱉어버린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그 기분이 어때요? 나쁘죠. 아, 나쁜 건 똑같은데 굳이 이해를 해주자면 그래도 좀 입 밖으로 뱉는 게 더 순수해 보이지 않나. 네, 그 네. 상대방이 마음에 네. 들었어요. 남자가 너무너무 네. 마음에 들어. 근데 그 남자가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괜찮아요? 아 그래도 싫어? 정 떨어질 것 같아. 진짜 마음에 드는데 아니, 남자 중에 연예인 이 누구 이상형이야? 얘기해봐요. 박서준이요. 박서준. 박서준. 별명 박서준이야. 별명이 박서준이야. 죄송한데 단 한 번도 그렇게 얘 북한 박서준이에요. 소개팅 안 할 거예요 저랑. 왜 그러세요? 근데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네, 알고 보니까 좀 알겠어요. 박서준이 나왔어. 네. 실제 박서준이야. 나와가지고 박서준이 그 우리 첫 만남에 성감대가 어디예요? 우와 성감대 목사리부터 깬다. 지금 왜 경망스럽게 해? 몰입이 안 되잖아. 몰입이 안 되잖아. 네 몰입이 될 수 있게 목소리를 좀 어떻게 할 수 없어? 너가 해봐. 너가 유성 씨가 너가 한번 가봐. 혹시 성감대가 어떻게 되세요? 저랑 하시게요? 우와 이거 되네. 되네. 남자에 따라 달라. 진정됐네. 이렇게 무리하게 나온 사람한테 세게 나가야 돼요. 아, 마음에 안 든다. 마음에 안 든다. 아니, 그럼 하지 마라. 왜 저랑 하시게요? 안 하시고. 근데 이런 남자들은 눈치가 없어서 그러면 나 좋다는 줄 알고 더 해요. 더 나가요. 아니야, 박서준이 하면 내가 볼 때 괜찮아. 아니에요. 진짜요? 외모 지상주의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 박서준이 외모가 네. 중요한 게 아니라 박서준이 그렇게 해도 화가 날 것 같아요? 아니면 그거는 그냥 받아줄 것 같아요? 그거 솔직하게. 조금 받아줄 수 있어요. 거봐.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중요하다. 네, 그리고 이 남자는 네. 타이밍을 잘못 잡은 게 주선자가 빠져나갔을 때 얘기를 하는 게 더 낫죠. 그렇지. 네, 둘이 있을 때. 둘이 맞아. 둘이 있을 때 그러면 나한테 아니죠. 하고 싶다. 왜냐면은 회사 동료잖아요. 그렇지. 주선자가. 그 포인트야. 그렇지. 그런데 거기서 맞아. 내 생각을 네. 막 얘기를 해. 선색 저는 즐겨하는데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솔직하지도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머뭇머뭇거린단 말이죠. 그래서 주선자가 빠져나가면 그렇지. 둘이 있을 때는 그나마 낫다. 그렇지. 무례한 건 마찬가지지만 네. 저도 글 쓴 일 되게 선하게 봤거든요. 얼마나 자기가 분위기를 원래 야한 얘기 좀 하다 보면 좀 분위기가 야릇야릇해지고 네. 말랑말랑해지고 그러니까 뭔가 이 분위기를 참 좋게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던진 거면 자기가 몸 던져서 희생한 거 아니에요? 네. 친구가 몸 던져서 그러니까 뭐 주선자가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소개팅 강사장 남. 소개팅 남이 아 소개팅 남이 이 새끼 저 선생님 집중 좀 하세요. 아 지금 이걸 5분째 얘기하고 있는데 다현아 집중하세요. 유다혜 10분에 계속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유다혜는 10분에 사실상 문맹이라고 내가 얘기했지. 그거 아니라고 했지. 너 외모로만 승부하네. 야 그만해. 문맹이 아까 대사 쳤는데 대본 보고 사실상 까막눈이라고 몇 번을 얘기하냐. 까마귀 까마귀. 뭐 너무 하고 싶었나 봐. 너무 하고 싶었나 봐. 아, 저는 근데 이런 얘기 하기 전에 살짝 그 분위기를 조금 일부러 파악을 한 다음에 하거든요. 일부러 약간 스킨십을 좀 해봐. 여자한테 톡톡 건드려본다든지 아, 웃으면서 이렇게 해본다든지 야, 거기서 저, 반응이 좋으면 나쁜 선 위험한데 저 나쁜 선 반응이 좋으면 이런 얘기 해도 되지. 아 위험한데 그 만약에 야, 아니, 예를 들어 그 남자가 아, 너무 웃겨 하는데 여자가 뭐 아니 그리고 여자도 반응으로 내 뭐 허벅지 같은데 툭툭 친다. 어? 여자가? 어 여자가. 아, 그러면... 술 한잔 먹으면서. 그럼 뭐.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는데. 아니 그 여성들 웃을 때 옆에 남자 툭툭 이렇게 때리는 거는 그거는 그래도 그린라이트라고 봐야 되죠. 어 습관이에요. 맞아. 습관. 나한테 그런 여자 한 명도 못 봤거든요. 습관을 고치게. 이 형은 습관을 아니, 고쳐줘. 여자가, 사람. 여자가 막 웃겨가지고 박장대소 하다가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했다. 아. 아 갑자가 반대로 아 유턴. 나는 그래서 그거는 어느 정도의 호감이 있다고 봐요. 싫으면 이거 안 합니다. 나한테 이렇게 그렇지. 하다가 싫은 사람한테 아니요 그냥 여기를 기둥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냥 막대기로 생각하고 치다가 그런가? 근데 허벅지까지 손이 가는 거는 아, 좀 그건, 다르게 봐야 돼. 그건 다르고 이거는 좀 다르게 왜냐면 위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밑을 간다 이거는 좀 공략이 필요하고 이모들이 만지는 거 아니에요? 이모요? 이모네 이모들이 오 이모들이 아이고 튼실하네 막 이러면서 근데 이모들도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해서 했을 때 그때 보니까 오빠가 자세가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뭐죠? 오빠 이러고 있잖아 이러고. 아 가리고 있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던데 이렇게. 가리고 있답니다. 가리고 있어?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뭔가. 아 그래서 뭐 대기가 다가가기가 오빠가 불편해하시는구나.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은 집에 안 가시면 안 돼. 아 지금 같이 좀 5분만 더 5분만 더 있어달라. 웃기냐 너는? 아, 재밌네. 나쁜 놈들이야. 이런. 아니 그럼 두 분은 선세쿠사에 대해서 뭐 생각이 인터뷰 있으신가요? 좋고요. 예.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 대답을 아실 것 같아요. 네, 그건 말고. 네. 예. 아, 근데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었는데 뭐 그때 저를 완전 파렴치한 여자로 만들어 놓으셨더라고. 제가 아, 방송을 보니까 아니 뭐 마음도 없는데 막 몸을 놀리고 다닌다. 어 누가요? 같은 자리 있지 않아요? 그런 사람 아닌 거 아니잖아요. 설마주랍니까? 아니 마음이 없으면 절대 없죠. 아, 네. 네. 그래서 분명히 사게 거면. 네, 아, 하는 게 아. 일어나는 행위가 마음이 있어야지만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네. 내 새 결혼하기 전에 한 5명에서 10명까지 못 사귄다. 그 뭐 명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기간 보면 그러면 잘 수 있는 사람도 그거밖에 없는데 괜찮아요? 야, 오, 좋다, 네, 저 완전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와 날카로워. 아니, 와 날카로워. 너무 내 몸이 아깝지 않아? 내 몸. 어차피 죽으면 죽었다. 썩어 만들어진 몸. 죽으면 썩어 만들어진 몸. 와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같아. 와 이거 진짜 너무 좋았다. 너무 보통 싸매 맞자 뭐해? 와 여자들이 보통 선생님.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 케바케도 근데 저는 뭔가 좀 프리한 마인드로 그렇다고 아무나 뭐 이렇게 하지 않지만 남자를 좀 많이 만나거나 명수를 많이 만나거나 근데 지혜 씨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서 야, 아니야 명수가 중요하진 않아요. 명수는 안 중요하고 명수가 중요하지 절대 중요하지 않아. 그럼 뭐가 중요해? 깊이가 이런 게 중요해. 뭐가 중요한 거지? 한 명의 깊이가 네? 더 중요한 거야? 그렇죠. 한 명이랑 더 좀 더 오래 알아가는 게 더 중요하지. 저는 막 명수가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해. 네 알겠습니다. 저랑은 안 맞는 안 맞아요. 네, 둘이는 안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기서 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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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